대학생은 아무래도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를 찾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앱스온 디테일 스포 투모로우 파트너 대학생 발표 연합 동아리 PT스타 29기 김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PT스타 29기 박성준입니다. PT스타는 PT 실력을 키움과 함께 대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 로드맵을 구축하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입니다. 한국앱스온 디테일 스포 투모로우 위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존 동아리 활동보다 한층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발표를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앱스온 초단초점 인터랙티브 프로젝터를 사용해 발표를 해보면서 스마트 교육 환경과 비즈니스 현장 곳곳에 정말 어울리는 솔루션이라고 느꼈는데요. 크고 선명한 화면에 프로젝터가 벽면 가까이에 있어서 빛에 의한 눈부심도 없고 그림자도 거의 생기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편리하게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초사거리가 짧은데도 최대 120인치까지 가능하고 정말 선명해서 모든 학우분들이 화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 등으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 한편으론 학생 입장에서 불안함도 느끼고 있는데 앱손의 교육 솔루션을 체험하고 나니 오히려 앞으로의 교육 기술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앱손 Details for Tomorrow 캠페인에 참여한 것은 동아리 활동을 시작할 땐 예상할 수 없었던 뜻깊은 경험이었는데요.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브랜드 앱손이 가진 기술력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브랜드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대학생의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해보는 아이디어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앱손의 지속 가능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섯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진행했는데요. 서로 다른 주제를 밀도 있게 생각하고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스스로도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를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팀별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앱손 초단초점 인터랙티브 프로젝터가 가진 모더레이트 기능이나 함수 기능을 사용해보면서 단순히 결과 도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생각의 과정을 마인드맵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현장 PT를 준비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과정을 다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태블릿으로 마인드맵을 직접 구상해보고 앱으로 프로젝터와 연결해서 바로 투사하고 함수도 가능해서 보드에 띄운 화면에 추가 의견을 더해가며 정말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PT스타는 대학생인 저희의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번 Details for Tomorrow 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 가능성을 실제로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etails for Tomorrow with you.